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십억 원이 투입된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산물 건조에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수산물 가공업체. 이 업체는 2년 전 보조금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곳을 비롯한 영업업인 대표 3명을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 업체가 지원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조조사업소예요. 집행 내역에 관련된 서류. 한 시험 때, 한날 한 시험 때 바로 들어가잖아요. 특히 경찰은 이달 초에는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담당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금품과 향응수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들과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옥이나 금품을 받았다고 공무원이 받았다고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으니까 발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업체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